나 오기 전에 라클력 빨리 하필? 단창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오늘 할 거는 사일러스죠. 사일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을 때 롤드컵 기준에서 완전 픽률 1등이고 확실히 너프를 당했지만 좀 새롭게 연구를 해가지고 요즘 많이 쓰는 추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Q 선발을 많이 했잖아요. 여차하면 선제 공격을 들었거나 요즘에는 이제 Q를 너프 받은 뒤에는 저번 영상에도 보면은 Q를 최대한 덜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접 상대로는 요즘은 이제 W 선발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뭐 인베이드 살짝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접 상대로 W 선발까지는 뭐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하는데 이제는 W2를 선발해요. Q를 이제 1렙만 찍고 세 번째 선발로 뒤로 미루는 거죠. 주로 이제 상대방이 근접 챔피언 상대 때 거의 많이 가고 아니 원거리 상대로도 좀 가더라고. 일단 헤카림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짝 인베이드 싸움 해봅시다. 오, 근데 왜 이렇게 세? 찍. 오, 생각보다 좀 딜계산을 잘못했죠 제가? 저는 딱히 업고 가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일단 팀원들이 이득 봐줬죠. 굳이 이득 봤으면은 경험치 조금 더 먹은 거? 요거 가지고 잘 굴려봅시다. 아칼리가 인장도 사오고 상대방이 평타 치려고 할 때 딜계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선 1렙 이제 찍어서 딜계를 확실하게 하고 지금 보면은 아칼리가 본인 1렙인데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음 스킬 쿨이 내가 더 먼저 돌 거고 정복자도 풀스택이니까 쫓아가서 잡아볼라 했는데 상대가 이제 2렙 잘 찍었어. 가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 2렙 주도권 이용해서 지금 한번 잘하니까 아칼리 상대로도 주도권 잡을 수 있죠. 다음 E 돌 때 잡았죠. 이 새끼 좀 천천히 써가지고 확장적으로 맞춰주니까 킬. 왜냐? 일단 서로 미드 지금 전멸이 없는 상황에서 뼈봉패도 벗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장막을 찌는 거 봤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풀이 돌 때 바로 암모빙 해가지고 천천히 스킬 사서 킬가 잡아주고 그리고 인장은 웬만하면 사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웨이브가 당겨지니까 그냥 가면은 라인도 태우고 정비도 하고 엄청 좋죠. 확실히 하면서 느끼는 게 W 선발을 하니까 본인이 주도권 있을 때 더 세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레이브즈가 윗바닥에 먹고 온다니까 딜간 한번 대충 해주고 지금 내가 어차피 절대 안 죽으니까 최대한 딜관을 계속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드라인전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판은 라인전에서 이득을 좀 많이 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굴리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도 갱홍이 엄청 좋았죠? 내가 절대 안 죽는 각이니까 딜관을 확실하게 해주기. 그래서 그레이브즈는 그냥 자기 캠프 챙기고 바이게 먹고 살짝 길렸는데 그냥 이제 킬이랑 어디까지 먹고 기분 엄청 좋게 시작합니다. 그브도 그리고 다시 라인전 하는 거예요. 레벨 차이 많이 나니까 바로 암모빙 쳐주고 어? 오! 마법사로 태어났고. 와 이게 3렙이 딱 찍혔네. 이번에 이제 실수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하나? 정비턴 1순위를 잡아야지. 최대한 경험치 먹고 W 이용해서 피 채워주고 확실히 이제 피가 없을 때 W 쓰니까 피 좀 많이 차죠. 너프가 많이 된 스킬이어도 그냥 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설프게 딜견 하는 것보다 아군 팀원들이 오면 제일 좋고 안 오면 이제 천천히 풀어나가야 되는데 버릴 건 버려줍시다. 왜냐 내가 이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턴은 상대가 좀 더 유리한 턴이죠. 너도 결국 반통 속이야. 이렇게 W평 해주고 이제는 오히려 제가 더 피 상태가 좋아졌죠? 그냥 정비하면 돼요. 어차피 웨이브도 지금 비갭이라 상대방이 뭐 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 실수를 했다 그럼 이제 정비턴 잘 잡아서 다음 턴 또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칼리 정비한 거 아니까 일단 라인 받아 먹고 사이드라인 로밍 갈 때가 있으면은 이제 라인을 바로 미는데 아니면 그냥 막타만 치거나 근데 지금은 딱히 각이 안 나오니까 전 CS 이득 볼게요 그냥. 이제부터는 아칼리 상대로 웬만하면 사일이 이길 겁니다. 일단 아칼리가 점화도 아니기도 하고 초반에 워낙 유리하게 시작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거기다 지금 상대방 공격기가 좀 맛있어가지고 불가 한번 해주고
그리고 타워에서 어차피 견제 세게 못하니까 그냥 이제 턴 와드 받고 이제 헤카림 들어온 것 같거든요. 이거 보자. 카메 공박하다. 왜 공을 안 먹지? 잡긴 잡았는데 카메라 설마 궁 아끼려고 한 건가? 그래도 뭐 헤카림 궁극기 거기다 미드 주도권 한번 잘 썼죠. 확실히 헤카림 있을 때는 사일러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맞아도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내 거 먹으면 되지. 유견 한번 하고 지금은 텔도 있으니까 좀 더 세게 해도 되죠. 안 죽는 선에서. 그래서 딜간 한번 트라이 해보고 돈이 좀 많으니까 복귀텔 씁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칼리 상대할 때는 양피지 먼저 가는 것보다 뭐냐 신발 먼저 가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풀을 빨리빨리 돌리는 게 중요해서. 그리고 라인 밀어줘. 상대방 Q도 실수했고 다음 턴은 심리전 그냥 제가 이기니까 이렇게 딱 다음에 들어가면 킬. 쫄 필요가 없죠? 왜냐 W선만은 이런 식으로 교전에 센 스킬 선마기 때문에 Q선만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W는 삥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전해서 또 이 재미 봐주고. 아칼리 입장에서도 무조건 플래시 쓰는 각이기 때문에 E를 쓰고 바로 안 죽고 거기다 그거 카드 들어가니까 도와주고. 지금 보면은 아칼리가 아예 힘도 못 쓰죠. 이래가지고 근접 상대로 W 선마가 좋아요. 요즘 유리할 때 더 빡세게 굴릴 수도 있고 확실히 Q가 너프당한 게 좀 크긴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이제 내가 견제 못할 때는 정글한테 붙어주고 하고 다이브 당할 것 같으면 푸시하고 가주고. 딱히 초반에 한번 그레이브 제거 와준 거 외에는 그 이상 도움을 안 받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잘 풀어나갔고 지금도 이 빠졌죠? 플래시 없는 거 아니까 아래쪽에 사슬 던져서 그레이브드가 위에 나오니까. 근데 얘가 어차피 RM 보증만 안 하면은 무조건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못 맞춰도 아래쪽을 쓰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이거 피하면 어쩌 죽는다 이 마인드로. 이거 라인 밀고 정비 깔끔하죠? 잠깐 뭐 한 판은 못 참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주도권 있을 때는 지금 불편한 게 없잖아. 왜? 뭔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은 거를 재빠르게 판단을 하고 라인을 먼저 밀잖아요. W 선마를 했을 때는 라클이 좀 느린 편이긴 하거든요 Q 선마에 비해서. 근데 패시브를 잘 활용해서 라인 클리어를 최대한 빨리 밀어주니까 그럼 뭐 CS가 남기되는 게 거의 없잖아. 먹을 건 다 먹고 거기다가 플러스 아칼리 이득까지. 아칼리는 세게 지금 제가 막 킬각 더 안 보려고 하죠. 왜냐 맛도 없고 얘를 잡으려고 하다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세게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맛도 없는 놈이라. 여기 와드 없으니까 살짝 딜간 박아봅시다. 어? 와 이건 낚였네. 라인워드가 있었던 것 같죠 요거는? 아칼리가 연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카이사랑 라칸까지는 괜찮았는데 카이사 위치를 아예 체크 못했어가지고 요거는 상대방이 엄청 잘했죠. 그래서 나름 근거는 있었죠. 여기 쪽 지금 내가 시야가 안 들킨 상황에서 아칼리가 왔을 때 딜간 한번 하려고. 그 와중에 이제 라칸 올라왔을 때 라칸 올라온 건 별로 무섭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근거로 했는데 카이사는 제 예측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이번 턴에 조금 제가 처음에 실수하고 그 다음에 약간 도미노처럼 파이크도 망하고 거기다 그브까지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통나무를 들고 있었는데 놔버려가지고 선분들 깔렸죠. 요즘 느끼는 건데 카이사 있을 때 진짜 역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걸 배나든가 아니면 카이사가 있어 상대방이 킬 안 주려고 최대한 해야지. 할 거 없으니까 이런 거 먹어주고. 그리고 딜간하고 뭐 정비하면 되죠. 어 잘 피했네? 어 나 돈 많네? 정비하는 거고. 이 판은 상대방 조합도 꽤 좋은 편이라 이제 빡겜 좀 해볼게요. 내가 한 번 더 던지면 아마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합이 지금 보니까 많이 말리기도 했고 탑이. 사일러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판은 초반에 잘 풀려서 그렇지 결국 왕기팀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타 잘하는 거. 어 탑이 어 아깝다. 나이스. 그레이브즈 있을 때 세게 한번 하고. 원래는 헤카링 공포로 장막으로 끝내올려 했는데 살짝 못 일렀네. 아칼리 잡고 여기 싸움 나니까 바로 가주고. 천천히 스킬골 계속 돌리면서 이득 많이 봤죠.
확실히 W2가 도전에서 진짜 좋아. 뭐 W는 당연히 체력도 차고 하니까. 뭐야. 버릴게요. 잘 죽어. 아, 이제 자꾸 죽어요. 아비. 아니, 칼리 원래 맨 처음에 버릴라 했는데 살짝 도와주려다가 나까지 죽었네. 그래도 뭐 라칸 플래시, 카이사 플래시 맞았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은 찍으면 찍을수록 쿨타임도 줄고 데미지가 센 편이거든요 이거. 일단 핵심은 상대방 스킬 피하기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지금 그런 게 좀 좋고, 요즘 이 코어로는 무조건 존나가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우추를 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 요즘 우추가 다시 이 코어에 들어가고, 다만 지금은 치감도 필요하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 AD가 좀 세니까 존나를 갈게요. 간단하게 화물도 세다 이제. 오, 일단 계속 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탑 보면서. 왜 이렇게 4명 다 오네? 근데 나 안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일단 오기 전에 라클리언 빨리 하고. 빨고. 상대방 미드 정글이 내려오는 게 다 보였지만, 제가 초식에도 있고 궁극기도 지금 들고 있잖아요. 잘 빨았죠? 아, 까비. 그래서 초반에 이제 키운 갑을 여기서 한번 했습니다. 게임이 여기서 좀 많이 듣고, 탑도 잡았고, 지금 정글이랑 탑도 잡았고. 그리고 바텀 타워 그냥 전 때려줄게요. 저기 호응이 안 되니까. 오, 씨. 저 피로 진짜 저렇게까지 잡아? 어? 이제오고, 한번 빠져주고, 칼리 어그로 못하니까 들어가주고. 쉽죠? 이런 식으로 어그로 핑퐁 계속 해주기. 근데 이번 턴에 게임이 좀 불안불안했는데 웬만하면 이길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 궁극기 잘 뻗고 잘 빨아 등겼고, 확실히 무난하게 성장했을 때 한타가 굉장히 좋은 픽이다. W를 찍다 보니까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 재밌죠 일단. 그리고 요즘은 모렐로가 옛날에는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대부분 망가이고에서 스톱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 턴에 들어서 모렐이 이제 버프도 받았고 치감을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아군이 치감을 안 가고 있을 때는 제가 그냥 이 코어쯤에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모렐로를 가서 데미지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칼리 바텀 밀려고 하니까 살짝만 뒤관 해볼게요. 다음에 이 돌죠? 추격해서 또 때려주고. 여기서 아칼리 뭐 궁극기 빼놓고 다음에 또 뭐 하면 되죠? 미르종 이미 상황이 끝났죠? 그러면 난 그냥 바텀을 또 이득 봐주는 거. 확실히 E가 또 레벨이 높으면 추격하기도 좋죠 방금처럼. 장점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스킬 돌리면서 타워 때려주고. 그렇다고 해서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답답하지도 않긴 합니다 시간 지나면. 그리고 최대한 이득 봐주고 그냥 정비하면 되죠 이제. 하지 말자 바이크야. 이건 도와주고 정비 깔끔. 야, 이거 좀만 도와주면 안 되냐? 아, 화내지 마. 친구 잘해주고 있잖아. 근데 이걸 도와주네.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제가 탑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블루를 먹어 놓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뭐 벤시, 우추, 모렐로, 아니면 그림자 불꽃. 뭐든 가도 돼요. 다만 이 판은 상대방이 지금 피흡이 너무 많으니까 모렐로 잠깐 가는 식으로 생각합시다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는 탑 1차 포싱 해야죠. 라인 클리어 최대한 바로 해주고, 뭐 미드에서 싸움 나는 거는 텔가 계속 봐주면서 눈치 보는 겁니다. 딱히 싸움 안 났으면 라인 밀어주고. 바텀 쪽에는 어차피 죽은 거잖아요. 저런 건 텔 타족이 좀 그렇지. 그냥 저건 그냥 죽으라 해. 뭐야. 아, 이거 빼야겠다. 야, 살려줘 메이데이. 어? 좀 좋냐? 야, 이렇게 죽여줘. 궁 다 뺐다 진짜. 그리고 바로 라인 밀어가지고 다이브 바로 설계. 확실히 쉽게 안 죽는 놈이랑 팀원도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었죠? 와, 한 입만. 아, 팀원 기다리자. 여기까지. 그 저는 지금 텔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고 텔 찍어줍시다. 뭔가 안 치나? 안 치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게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사일러스가. W 선만은 저렇게 상대방 근접일 때, 좀 사거리가 짧을 때 확실히 좋다는 거. 아칼리 상대로 아예 밀리지가 않죠 게임 끝날 때 원점은. 원래 쾌선만 쓰면은 아칼리가 스킬 잘 피하고 하면은 좀 위험할 때도 있는데, 어드 같은 거 지우고 미드쟁은 좀 빨려 들었으니까 이건 텔 타줍시다. 아칼리가 잘 빨았어? 뭐 안되나? 그러면 지금 우리 팀원이 바론 친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웨이브 관리하면서 약간 어그로 한번 끌어볼게요 이번 턴은.
마지를 턱 하다가 살짝 들어. 다시 빠지고. 이렇게 이제 드립을 해주니까 상대방이 바로 쪽으로 오지 못하죠. 그리고 예측해서 카이사, 아니 뭐 아카리 딱 잡았어요. 확실히 내가 유리할 때는 무한으로 추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굴리는 거는 큐선마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 판은 초반에 뭐 극초반 단계는 제가 이득 본 게 별로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굴렸고 브레이브즈가 한 번 달아주고 그거가 잘 굴렸고 볼킬도 맞고 탄타도 잘했고. 그래서 뭐 그 뒤로는 그레이브즈를 그렇게 많이 쓴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레이브즈가 달아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딱 아다리 밖에 잘 맞추기도 했는데 근처에 있으니까 제가 싸운 거죠. 그브가 멀리였으면 다시 피관리하면 손톤이 할거라. 이렇게 이제 W2선마가 웬만하면은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롤드컵 나가는 미드 선수들 대부분이 메이지 상대로도 W2를 찍을 만큼 요즘 W2선마를 많이 해요. 물론 Q선마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W2선마 빈도가 옛날보다 많이 들었다. 캐리 in the car.